바울의 부탁 2.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감사함이 되게 하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을 때 감사를 합니다. 내가 받을 것을 정당하게 받을 때는 감사함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함이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을 때 우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지니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어째서 감사한 것일까요?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을 보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청결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나의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쁨이 되어달라.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흔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쁨이다. 지나간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뒤에 남겨진 누군가 성취한 것에서 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성취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삶을 살았던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흔적을 디모데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남겨진 바울의 흔적이 디모데에게 전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한없이 컸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만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남겨둔 흔적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바울이 본다면 바울의 기쁨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나에게 행복감에 젖도록 만들어 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디모데에게도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행복해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겪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능력과 사랑과 인내가 있음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다면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같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같이 감옥에 갇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바울의 열정, 예수에 대한 바울의 헌신, 예수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바울을 대신해서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대한 추억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며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의 흔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할 것입니다. 너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나간 흔적을 분명하게 남겨달라고 여러분 뒤에 많은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첫째, 바울의 부탁 중 자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탁은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권면과 현재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봅시다.